일단은 경기 후반에 대타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 투수의 성향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타이밍도 계속 벤치에서 재고 있었고 그래서 좀 그거에 맞게 좀 제 존에 오면 스윙을 하자 했는데 운 좋게 그렇게 안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대타라는 게 되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 부담감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 팀하고 이겨냈다고 조금 이렇게 농담식으로 좀 잘 부둥켜 안고 좀 얘기했습니다. 항상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그게 제가 오늘 좀 보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그게 기분이 좋습니다. 저의 별명도 뭐 행복 전도사답게 일단은 팀 분위기 자체가 선수단 내에서 분위기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먼저 더 파이팅 해주고 더 팀 분위기를 좋게 하게끔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그 일단은 이겨서 제일 좋고 10회 때 홈에서 죽은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고 있었는데 근데 네 번째 타석부터 안타 나오면서 마지막 타석 들어갈 때 전혀 좀 불안함 같은 건 없었고 근데 무조건 삼진은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.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투수가 뭐 던질지 생각하고 그리고 타석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제가 제일 잘 칠 수 있는 공 치려고 하고 제가 제일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 그것만 생각하고 쳤어요. 그 일단은 코치님, 타임 코치님도 그렇고 코치님들이 일단 좀 불안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부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부모님 별명이 송골매여서 저는 이제 골매 루키라고 해서 네. 근데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못해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